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오늘은 이시즈치산 발음이 잘안 되네요. 이시즈치산 3층에 있는 킨타로의 혼을 잡으러 왔어요. 얘네가 이제 뭘 주냐면은 선조의 영혼석 있잖아요. 그거 일본 거 그걸 줘요. 지금 선조의 영혼석 가격이 조선, 중국, 대만, 일본 이 순으로 비싸가지고 제일 비싼 일본 거 지금 잡으러 왔거든요. 여기 몬스터 명단을 쭉 보니까 얘가 제일 적절해 보여가지고 얘 지금 테스트 중인데, 여기 맵이 좀 별로여가지고 애들이 많이 안 붙는데, 요잘 붙었네. 한번 봅시다, 터지나. 얘네가 마늘 도끼춤 쓰더라고요. 뭐 그거만 맞고 안 터지면 문제 없는데. 이거 너잘 맞추나? 그리고 여기서 낡은 태형부도 나와요. 요게 또 상재가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선조석 플러스 상재까지 잡을 수 있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반자사 사냥터라 왔거든요? 괜찮네. 안 터지네요? 마늘 도끼춤이 좀 무서웠는데 별거 없네. 문제는 여기가 지금 지형이 몹이 여기도 끼어있고 여기도 있다는 거? 아, 이게 좀 지형이 문제네. 여기 왜 사람이 없나 했더니. 경험치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 이거 몰이가 안 되네. 다굴 맞는다. 이런 거 찌끄레기. 안 죽네. 딜찍눈 가능이네요. 이거 석괴술도 쓰는 것 같은데, 마비도 안 걸리고. 오케이. 가능. 한번더 테스트 해봅시다. 지금 내부대거든요? 여기서 안 터지면은, 이제 문제 없다고 보고 바로 1시간 가도록 합시다. 요거 마늘 도끼 별로 안 세네. 괜찮은데요? 여기 왜 사람이 없지? 선조석을 많이 안 주나? 괜찮네. 그러면은 합격이니까 1시간 측정해보도록 할게요. 안정적이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1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위치만 잘 잡으면은 어느 정도 몰이는 되네요. 예, 요판부터 1시간 측정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번에도 경험치는 안 하고 상재랑 선조석 값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만 합니다. 여기서는 각구보다는 각성 하두만이 더 좋겠네요. 이게 범익이다 보니까 걔도. 요런 느낌? 괜찮죠? 네, 여기서 1시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판이 막판이에요. 하필 한 부대 붙었네. 이번 판 끝나고 바로 정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라! 안 되네. 이렇게 마무리. 템 정리하고 상재 캐릭으로 뵙겠습니다. 템다 모아보니까 이만큼 나왔네요. 제가 봤을 때 주수익인 선조의 영혼석이 10개, 그리고 낡은 태형부 1개, 그리고 잡템들. 그리고 지금 유기전 한번 뒤져보니까 요거 보물지도 요것도 한 8, 90에 팔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수익에 포함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상재부터 해볼게요. 요게 돈이 될까요? 똥. 얘돈안될거 알고 있었고, 얘가 돈이 좀 되죠? 네, 100만 원 하네. 요렇게 나왔고, 요거 상재해봤자 돈 얼마 안 나올 것 뻔하고, 유기전 한번 올려볼게요, 이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상재가 126만 나왔고, 선조의 영혼석 1본 10개. 요게 지금 유기전 최저가가 130 정도? 그러니까는 1300으로 계산을 해도, 한1400 나왔네요. 요게 제가 대충 알기로도, 시간당 10개 정도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냥터 평가를 해보자면, 한 세모 정도예요. 왜냐면은 한두 부대 아까 잡을 때안 터지고 잘 잡잖아요. 심지어 네 부대까지. 근데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하나씩 터져요. 아주 가끔이긴 한데 지금 한 시간 측정하면서 그래도 한 여섯 일곱 번은 본것 같거든요. 터진 거를. 그 정도면은 부적절해요. 조심해야지. 수익은 꽤 많이 나오는데 좀 아쉽네요. 애들 스펙 좀만 올리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조심해야지. 아무튼 이렇게 선조의 예언석 반자사 마무리를 했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